주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생각의 중요성입니다. 강원도 방향으로 향해서 가다 보면 춘하추동 사시사철 우리나라의 독특한 경치가 잘 드러내는 것으로 계절이 바뀌게 될 때마다 가고 싶은 멋진 여행지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향해서 가다 보면 터널이 몇 개나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 개의 터널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어떤 터널은 긴 터널로 너무 길어서 언제쯤이 컴컴한 터널이 지나가려나 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긴 터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언제부턴가 세상은 소란합니다. 세상은 험준하고 험악합니다. 계시록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잘 묘사되어 있는 마지막 주말에 나타나는 그 징조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기저기 이곳 저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각 도처에서 발발하고 있는 전쟁들, 이런저런 전염병, 기후, 온난화, 성경 말씀에서만 접했고 배워왔던 일들이 세계 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과 북의 대치 상태에 놓인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언제든지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남과 북의 안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의인들로 성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일리엄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큰 것을 기대하십시오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신앙의 성장과 그 과정의 그 척도를 살펴보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삶에서 점점점 신앙이 깊어갈수록 성숙해 갈수록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땅의 것을 생각하기보다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위의 것을 묵상하는 존재들로 성숙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장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라는 단어를 헬라의 사전에서 보니까 안드로포스, 이를 향해서 쳐다보는 존재들로, 이를 향해서 쳐다보다라는 뜻으로 우리 인생들은 안드로포스, 곧 위의 것을 바라보는 존재들로 지음을 받았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의 것을 바라보는, 생각하는 존재들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죄를 짓게 되면 이를 향해서 고개를 들었던 당당했던 모습들이 이제는 땅을 향해서 바라보는 존재들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의 벗은 몸에 수치를 느껴서 나뭇잎으로 가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이 가리는 것은 나뭇잎으로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가죽옷, 여기에서 짐승의 가죽옷은 신약의 십자가에 달리신 속장화로, 십자가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짐승의 가죽옷을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회개할 때 주님께서 짐승의 가죽의 옷을 입히시고 그 허물과 죄악에서 자유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인생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꼿꼿하게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었던 그 당당한 모습들은 어딜 갔는지, 이 TV에서 우리 가끔씩 보면 이 법을 어긴 사람들은,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사건이 밝혀지기까지는
당당했던 모습들은 어디로 가고 어느 순간에 그 죄악이 그 밝혀지게 될 때는 고개를 숙이고 모자를 가리고 땅을 향해서 바라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말씀은 한 개개인에게서도 온 나라와 민족 전 인류에게까지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할지어다. 이단들도 똑같은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이단이 되는 것일까? 그것은 처음에 같은 문맥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잘 나가다가 그 부분에 가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신본으로 시작하였는데 끝부분에 가서는 인본으로 마친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빠져가고 그곳에는 구원의 길이 아닌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나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그러면 그 인이 그러하고 생각하는 사람 하면 프랑스의 화가이자 조각가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로댕의 유명한 작품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골똘하게 생각하는 로댕의 작품처럼 그 무엇인가 늘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그 무엇인가 그 어떤 것에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영적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루도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생각하면서 그 어떤 생각은 자신을 기쁘게 하고 그 어떤 생각은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어떤 생각은 허망한 생각을 가져다 주고 우울한 생각, 고독한 생각을 갖게 하고 그 어떤 생각은 비전과 소망과 꿈을 갖게 하고 용기와 힘을 얻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들은 대략 하루에 70회 이상이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지 그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은 저 남쪽의 한라산에서 저 북쪽에 있는 백두산과 바꾸는 것과 같다. 그처럼 힘들다라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비법과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주의 성령께서 주 예수께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전환되고 바꿔지게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전 인격을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나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을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계속해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의 변화 이런 내적인 심령의 변화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좋은 열매들로 영적인 승리, 영적인 성숙의 그 경지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적인 변화는 오직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마땅 그러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정반대 생각을 향하여 나갈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의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을 때 그 어떤 생각들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품게 되고 그 이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금기시게 한 그 이상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높아진 마음과 생각을 품게 하는 그 악한 마음과 생각을 가져다주는 그 이상에 잡혀서 영혼의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수많은 심령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상의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말씀에서 찾아보면 우리 느부갓네살의 다니엘서 4장 말씀에 느부갓네살이 등장을 하는데 그를 살펴보면 그는 스스로 자신의 신상을 내세우는 높은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장장 7회나 되는 기나긴 시간 속에서 그 이상에 사로잡혀서 한나라의 왕이 돼서 산으로 들러 들락이같이 뛰어다니는 고통하는 삶을 살았던 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아닌 짐승의 모습을 하면서 마치 심각한 조현병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었던 그가 다행히도 천만다행히도 거느난 마음과 생각을 낮추고 온전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을 때 그의 마음과 생각이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마음과 생각이 정상인으로 회복돼서 왕의 자리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구하심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며 계속해서 겸손하신 걸어가신 온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닮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4장 말씀에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자신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높이는 것은 자신의 신상을 세우는 것으로 스스로 교만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으로 스스로 높이는 그 마음과 생각에는 자신의 영을 스스로가 자신이 자신을 자신의 영을 고통하게 하는 황폐하게 만드는 것으로 겸손하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만드는 높은 마음으로 악한 영들의 미혹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금도 수많은 심령들이 수많은 시간 속에 수많은 세월 속에 이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감히 누군데 어쩌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무너무 서운하고 섭섭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용서가 안 돼. 수많은 긴 시간 속에서 이 세상에 주는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마음과 생각 속에 고정되어서 머물려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계속해서 품게 될 때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은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은 그 심령 가운데 특별히 상처로 아파하는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 인생들은 두 종류의 상처가 있습니다. 먼저는 육신의 상처입니다. 육신의 상처는 어느 순간에 시간이 흐르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 흔적이 찾게 되고 자연 치유가 되는 그런 치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심하게 다치거나 상해를 입어서 자연 치유가 안 되는 상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치료 가능한 상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상처가 있는데 그 영혼의 상처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의 내면적인 상처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변의 지인들도 모르고 가족들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친구들도 모르고 자녀들도 모릅니다. 고통하는 자신만이 알고 우리 영을 지으신 우리 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여진 만져지지 않는 그 영혼의 상처는 그 사람의 개개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삶에 지대한 악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상처에 깊은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그 상처는 인격적인 결핍, 성격의 결핍 등으로 그 깊은 상처를 지닌 채 끊임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혼의 아픔, 영혼의 상처는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내적인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상처는 오직 우리 영혼을 지으신, 우리 영혼을 만드신,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고 의탁할 때 치유의 하나님의 역사가 치유의 손길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47편 말씀에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이사야 30장 말씀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며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날의 폐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께서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치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픈 만큼 성숙해 하심으로 영적인 성숙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라.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은 결국에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들은 그 어떤 생각들은 이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 어떤 생각들은 끊임없이 땅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들을 추구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들은 위의 것들을 생각하는 삶, 반대로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삶 가운데 어느 순간에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액션을 취하게 돼서 그것들이 삶의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원동력이 돼서 생각하는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이런저런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어떤 것은 좋은 열매, 어떤 것은 유익한 열매들로, 어떤 것들은 악한 열매들로, 무익한 열매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이제 땅 이제 이의 것을 바라보는 존재들로 주 예수께서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의 것을 바라보는 이 생각의 중요성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이의 것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승리자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감사합니다.